불량적인 아이돌 1위는 슈퍼주니어의 신동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하기에는 꽤 듬직하고 친숙한 비주얼의 신동림. 이런 외모 덕분에 데뷔 초 슈퍼주니어의 사진이 공개되자 도대체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어떤 목소리일지 대박 궁금이라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선 일? 슈퍼주니어 데뷔 앨범 전곡을 다 들어봐도 너무 애띠다. 비주얼을 막 신동림 목소리는 1초도 들을 수 없다는 것. 실화? 한 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앨범 전체에서 파트가 없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신나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아, 댄스 메이크. 와. 사실 신동림은 SM에서 새로 기획 중이던 개그맨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자체도 개그로 했었다고 합니다. 아, 몰랐어요. 아이돌 입사를 개그로. 때는 바야흐로 2005년. 어머, 귀엽다. 신동림은 SM 주최 오디션에서 개그짱 부문 1위를 거머쥐더니 당시 외모짱 1등 김승현님과 2등 성민님이라는 엄청난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기수 대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실력도 참 좋은데. 그렇게 개그맨 데뷔 준비에 여념이 없던 신동림은 안타깝게도 담당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급 갈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동림을 본 비스마님. 저런 친구가 슈퍼주니어에 있으면 참 재밌겠네. 작전이 변경돼요. 이 한마디에 바로 슈퍼주니어 합류. 하지만 데뷔 후 그저 예능할 생각밖에 없었던 신동림은 녹음 자체를 거부! 본인이 거부했어요! 야, 대단하다! 와. 모든 파트를 멤버들에게 양보한 채 춤만 추겠다 와. 선언! 와. 야, 멋있다! 이런 멋있죠? 쿨하다, 쿨해! 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데뷔 앨범 영초 신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짱인데,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퍼포먼스에. 자, 슈퍼주니어의 풋풋한 데뷔 무대 한번 보실까요? 데뷔 무대입니다. 뒤에서 열심히 춤에 열중하고 있는 신동림. 이후에 발표한 U 무대에서도 마찬가지. 파트 없이 춤에만 열중하고 있죠. 슈퍼주니어의 넘사벽 메가히트곡인 쏘리쏘리에서는 어떨까요? 영초 신화를 이어가던 신동림. 쏘리쏘리에서는 무려 센터를 차지. 야. 짜단 짠짜단 짠 열창. 이후에 미나 무대에서도 딴딴딴 외치며 국내 최초 딴딴딴 전문가 수에 등극. 딴딴딴딴딴딴딴딴. 야, 딴 제일 잘하겠다. 딴딴딴. 노래 파트는 없지만 SM의 춤신 춤왕답게 춤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춥니다. 아, 최고예요. 잘 춰요. 엄청 잘 추시죠. 슬프게도 원샷이 많이 없을 뿐. 그러나 무대에서의 파트는 안중에 없다는 듯. 신동림은 꿈에 그리던 예능계를 휩쓸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하죠. 아, 탈출. 아이돌답지 않은 체형에 무대 위에서의 파트가 1초도 없었지만 레드벨벳 케이크를 많이 먹었네. 신대장. 아. 신동이라는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캐릭터로 완전히 자리매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어 발표한 노래들에서는 제대로 된 파트들을 담당하며 노래 실력 또한 보여주기 시작한 신동림. 자, 오늘은요, 감독 신동입니다. 비싸고 좋은 거예요. 제대 이후 신동림은 다재다능함을 더더욱 뽐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슈퍼주니어 콘서트의 안무, 퍼포먼스 연출은 기본. 자동으로 1분마다 30초씩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독으로서. 감독이에요, 감독. 맞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입니다. 플레이백 볼게요. 저도 아쉬웠던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뮤직비디오 감독까지. 이 정도면 신동림 못하는 게 뭔가요?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영초가 아닌 무한 존재감을 뽐내고 계신 신동림. 스마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기능.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불량적인 아이돌 1위는 파트가 전혀 없었던 신동림이었습니다.